저희 HLE 스쿨 공식 굿즈가 곧 공개됩니다. 네. 왜 스쿨일 것 같아요? HLE 스쿨. 왜 스쿨일까요? 저번에 기억나세요? 우리 막 컨셉 사진 찍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? 네, 기억나죠. 이거를 보고 나는 몇 학년인 것 같다. 고3. 고3? 네, 고등학생 때 그냥 살쪄서 지금 얼굴이 된 거기 때문에 고등학생일 것 같다. 난 고등학생 때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고요. 일단 팔이 쪽 빠진 게 이게 좀 근심 걱정이 많을 나이네요. 고등학교 2학년을 하겠습니다. 한 3학년? 뭔가 이게 안경 끼고 있어가지고 뭔가 공부를 할 것 같아요. 거는 일단 확실히 학생이 아닌 것 같고요. 부장님 정도 돼 보이는. 공부를 하진 않지만 제카 선수는 학생이 아닌 것 같아요. 아, 저는 학생일 때도 학생 같지 않았을 때가 있어가지고. 고등학교 2학년? 그렇게 젊어 보이는 얼굴은 아닌가? 아, 중학교 4학년? 중학교 4학년이다 이거. 그냥 교복 입은 모습 보니까 학창시절 생각도 나고 앱돼 보이네요. 이 포토샵의 힘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새삼 이렇게 보니까 좀 낯간지럽고 그런데 찍은 보람이 있으면 좋겠어요. 저희 혹시 이거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? 네. 내가 동물이 된다면? 다람쥐. 다람쥐가 좀 재빠르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동물이기 때문에. 우란 선수 재빨라요? 초등학교 때 그 개주 선수였어요. 오! 한 번. 오! 네, 강아지. 그냥 생각나는 게 강아지였습니다. 고양이 아니면 강아지 그냥 대표적인 애완 동물의 대명사니까. 저 호랑이 되고 싶긴 한데 병아리로 하겠습니다. 잡아먹히고 사는 병아리, 호랑이가 되겠습니다. 아, 호랑이 같은 병아리가 되겠다? 네, 그러겠습니다. 저는 사실 공룡 같은데 공룡을 그리긴 좀 친근하지 않잖아요. 그래서 용, 제가 용띠기도 하고 올해 용의 해니까 원숭이? 안경 벗었을 때 원숭이 조금 닮았었어가지고 예전에 원숭이로 그림도 그렸던 것 같습니다. 이거 그때 그린 게 이렇게 탄생이 됐는데 어떤 것 같아요? 저도 한번 댓글을 써보고 싶은 생각이 막 그런 욕구가 드는 것 같아요. 확실히 그림을 잘 그려서 그런지 짓기 제일 낫네요. 좀 더 잘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있을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좀 그림을 좀 배우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네요. 오렌지 여러분, 3월 달에 HLE 스쿨 라인업 굿즈가 공개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이벤트 대상자에겐 사은품으로 학생증이 랜덤으로 지급된다 하니 놓치지 마세요. 많이 사주세요.